형 누구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깜짝 놀라는 걸그룹이야. 걸그룹이요? 그럼 그럼. 걸그룹이 대통령 아니겠니?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꿀꿀하게 할 겁니까? 걸그룹하고 좀 같이 해야죠. 잠깐만 누구야? 누구야? 아, 네, 뭐 지금 내 지인이야 내 지인. 아 진짜? 일로 일로 일로. 아 좀 뛰세요. 그럼. 아 레인보. 지수. 운동화 신을래? 하이힐 신을래? 운동화 신으면 키가 많이 내려간다. 걸그룹인데. 어, 많이 내려간다 너. 지수 괜찮아? 뛰긴 뛰어야 되는 거지. 어, 뛰어야 돼. 20바퀴. 아, 그래? 벗어야지.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 탑스타가 우리가 간다에 같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친구 섭외했어? 형은 되셨어요? 형! 누구 와요? 나도 야. 제일 중요한 건 너라니까. 됐어? 조금 유명한 사람 불러도 되나? 말반이라 별말 안 한다. 어? 형 나한테 조인성 형이랑 친하다고 그랬죠. 인성이? 네. 인성이 한번 전화해볼까요 형님? 전화해봐요. 네 인성이 한번 전화해볼게요. 어 진짜? 야. 인성아. 형. 어. 형 진짜 팬이에요. 너무 멋있어. 인성아, 우리가 간다라고 SBS 예능 프로그램 형 하고 있거든. 그 프로그램이 그 해외 자주 가고 그러는 건지. 그치, 해외 가서 우리가 이색 축제를 참여하는 건데. 그 기회 들어가기 싫어서 그거 계속 하는 거 아니지? 인성아. 중에 하나예요. 집이 도둑가 같던지. 불편하게 생겼던지 아니면 뭐 집이 들어가기 싫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어, 야 얼굴 빨개졌다. 인성아 지금 너 때문에 집이 흔들리고 있다. 하여튼 이번에 친구를 섭외해야 되는데 형이랑 홍콩 갈래? 3일 동안? 형이 비행기 티켓 이코노미로 기가 막힌 걸로 뽑아줄게. 어? 형이 진짜 먹고 재워주고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정말 잘해줄게. 25일부터 28일이야 인성아. 나 예비군 훈련 받아야 돼요. 예비군 훈련 받아야 된다고? 너 통지서 찍어가지고 형한테 메일로 하나 보내봐. 형이 너 믿는데. 형이 너 정말로 믿는데. 아 왠지 인성아. 아 진짜로? 향방잡게. 아, 하여튼 고맙고 다녀와서 얼굴 보자. 고마워 진짜. 얼굴 한번 봐. 어 형 조심히 다녀와. 그래 한잔 먹자. 그래 오케이. 땡큐. 아 효준이 형 진짜 다 되게 다르게 보여 형. 25일부터 28일까지 혹시 시간 되니 현중아? 25일부터 28일이요? 어 여보세요? 진구야 나야. 우리가 한다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 민이 형. 원빈이 형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지섭이 형 동건이 형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장동건? 장동건이 형 고라인들 있죠? 지금 네가 말한 그 언급한 사람 중에 한 명만 같이 간다면 우리 홍콩 들어가기 힘들지. 야! 탑스타가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탑스타입니다! 누구야? 탑스타가 누구야? 장동건? 소지섭? 안녕하세요. 아, 저 그러면 저좀 다녀왔다 올게요. 그럼 뭐예요? 뭐, 저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인가? 아, 자주 빼라. 안녕하세요. 아, 올, 어. 네. 야, 너랑 친척이야? 아니야, 친구인데요. 친척이요? 아니 뭐 이렇게 데칼코마니아 지금. 얘는 약간 우랑우탄 까고요. 너는 좀 고릴라 까죠. 자 뛰어. 80바퀴 떠야 돼. 아 여태 이기고 있어. 이쪽으로 뛰는 게 좋아. 아 이거 봐라 얘 팔이 이렇게 좋은데. 와 저기 태극기 우측이다 여기가. 야 이렇게 뛰었는데 이거 편집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오프닝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오라 그러지 그랬어. 어? 나 지금 주야! 어? 진짜 재밌다. 어 지금 호흡 곤란하. 마무리 끝났죠? 지수 일로 와요. 와. 지수 여기 앉아요. 나왔어. 지수 여기 앉아요. 와, 진짜 잘 뛴다 근데. 안 된다. 아, 뭐야? 뭐 하는 거야, 형?
아니 뭐 오빠 이쁘게 샵에서 화장한 거 같더니 이렇게 만드는 거. 나도 잔머리야. 자 일단 어느 대회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와, 뭐야? 나옵니다. 와. 아, 저...